안녕하세요. 세계는 내 친구 권인아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아일랜드 국문학자를 소개합니다. 지금 옆으로 보이는 이 아파트에서 그분이 생활하시면서 작업활동도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케빈 오록 교수는 한국의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문학 전도사다. 그는 1964년 아일랜드의 성 콜롬바노 외방선교회 신부로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당시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4년 동안 수학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한국 문학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는 국문학으로 1970년 석사, 1982년 박사학위를 땄고 30년 가까이 경희대 강단에 서기도 한 문인이다. 케빈 오록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집도 참 교수님만큼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아늑한가? 우리 아줌마 지저분하다 하는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요, 교수님께서 아일랜드에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일로 다녀오신 건가요? 단순히 놀러 갔습니다. 네. 집안 식구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그 즐거움을 같이 하려고 더블린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12월 중순쯤 가가지고 1월 중순쯤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아일랜드 그 고향에는 자주 가는 편이신가요? 1년에 4, 5개월 정도 거기서 보내고 서울에서 6, 7개월 정도 보내는 것입니다. 네. 청년 퇴직한 그 후에 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뭔가 좀 적적하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도 같은데요. 그런 거는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막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요. 형님들 중심으로 삽니다. 동국에 가면.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주력하고 계신가요? 한 20년간 커다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시 실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커다란 시 선집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하도 커서 네. 출판사 꺼리는 거예요. 네. 그 작업에 들어갈 시 한 2,000수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만한 책자가 네. 될 거예요. 와. 그리고 작년에 제 1권 아이오와 대학에서 네. 만들었습니다. 그게 실에서부터 고려 말기까지. 이제 두 번째 원고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이제 그 마지막 몇 개 하면 되는데 그게도 상당히 스케일이 큽니다. 한 네. 500수 정도 네. 됩니다. 신라 고려 그 책자 들어간 것은 향가 고려가요 한시 그리고 고려 시조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수 정도. 네. 제가 듣기로는 원래 신학도셨다고 들었어요.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신학도 어디 있어요? 네. 신학, 철학, 신학 공부를 네. 했죠. 네. 저 천주교 신부입니다. 네. 그리고 대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애들 하는 것처럼 우선 철학, 문학 공부를 하고요.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요. 신학도까지 되었는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철학을 했고요. 철학 공부를 할 때 신학을 했고요. 항상 그런 좀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뭐든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학 쪽에는 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이들 놈이 없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서부터 네.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문학 작품을 읽고 초등학교 때 동네 도서관 가입 되고요. 네. 회원이 되는 것이고요. 고마들이 책 여기에 끼고 집에 가는 것을 얼마든지 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 본다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20세기 아일랜드 한국 못지않게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었더라면 우리 문학이었어요. James Joyce, W.B. Yeats, Shaw, Oscar Wilde, O'Casey, Beckett. 이제 20세기에 문학 코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들의 책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어려운 책들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 이미지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도 말 재주 있다들 그럽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성격상으로 비슷하다들 보는 것입니다. 네. 술 마시고 이웃을 욕하고 흉 보고 감정적으로 비슷하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다면 이 고국인 아일랜드에서는 주로 어떤 서적이나 그 문학 종류의 매료가 되셨었나요? 전 일찍이 소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단편 소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찍이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아일랜드 시의 전통은 영시보다 훨씬 길어요. 우리 아일랜드 시의 전통은 6, 7, 8세기까지 올라가요. 그때 여기 신라 그 시대지 비슷비슷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멋진 시 텍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거기서 비롯해서 온 것 같아요. 양쪽 다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번역을 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우리 고전과 비슷한 냄새 풍기는 작품들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원래 작품의 잘못인지 번역가의 잘못인지 알 게 뭐야. 나 그 문화에서 자라났으니 역시 번역할 때 그 문화의 특질적인 게 놓게 하게 되는 거지. 지금 신부님이시고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디신 것도 그 선교를 목적으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많고 많은 세계 나라 중에 저희 나라, 우리나라 한국을 선택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 하느님의 뜻이었어요. 네. 우리가 컨설테이션도 일체 없었고 그 시대 이게 60년대 얘기예요. 저 64년도 그 발명이 났어요. 서울 네. 9월 30일까지 네. Good luck, 잘 가. 간단 명료하네요. 그것뿐이었어요. 네. 응? 그리고 그 전, 그 후 가고 싶으냐, 가기 싫으냐 일체 묻지 않고요. 네. 가. 어떤 통보였나요? 예, 근데 저는 속하는 종교회 콜롬반 파더스예요. 성 콜롬바노 외방 종교회 도남동 본부.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신부들만 하더라도 아이리시 신부들 150명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